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조그만 오피스텔 현장인데 경량자재가 오기로 했어요. 현장이 심란합니다. 좁은 골목길에 있는 현장인데 어디 자재를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일단은 철근 위에다가 경량 메탈 자재를 내리기 위해서 위에 있는 철근 한 다발을 뒤로 밀어놓습니다. 현장 반장님도 안 계시고 뭐 남의 자재를 건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일단 뭐 작업을 해야 되겠죠. 길에다 내려놓을 순 없잖아요. 메탈 스타트 자재 한 차와 석고보드 차 한 차가 와 있어요. 그 다 내릴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겠습니다. 7시 넘었는데도 아직도 깜깜합니다. 겨울은 겨울이네요. 겨울은 역시 밤이 길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이 명절 하루 전날입니다. 연휴들 잘들 보내고 계시겠죠? 오랜만에 고향분들 만나셨다고 너무들 과음하시지 마세요. 아, 간단한 이거 철근 작업하다 보니까 작년 일이 생각이 나네요. 작년에 어떤 현장에 갔었는데 상당히 좁은 현장이었는데 거기서 철근을 떠야 되는데 이게 한 방에 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떠서 돌려서 뭐 내릴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지게차의 위치가 약간 비탈진 곳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게차는 곧 지렛다 올립니다. 무게중심이 있는데 뒤에가 들려버리면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넘어가죠, 무게중심이요. 즉 발끝으로 평상시에 2톤을 떴다고 쳤을 때 앞으로 이렇게 기울은 현장에서는 2톤을 뜨게 되면 앞으로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게차 뒷공무니가 들려버리죠. 물론 그 상황과 지게차의 그 톤수에 따라서 앞에 얼마를 들 수 있는지는 다 다릅니다. 자, 이제 여담 그만하고 본격적인 작업하겠습니다. 이거 차에 있는 게 전부 여기 현장 게 아니랍니다. 일단 맨 위에 거 한 다발을 옆에다 내려놓겠습니다. 어차피 좁은 현장인데 하나라도 덜 내려놓으면 좋은 거죠. 아, 이 화물차 앞에 검은 승용차만 없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골목에는 진짜 조심할 게 많아요. 간판도 튀어나와 있고 어닝 천막도 튀어나와 있고 또 데크판이 그 밖에까지 나와 있어서 잘못하면 회전하다가 뒷바퀴를 건들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너무 또 높이 들면은 전선줄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간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조심해요. 가만 보니까 지게차는 항상 위험투성이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게차에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우리는 항상 위험을 옆에 껴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 내리니까 경량 메탈 자재는 벌써 끝이네요. 이제 아까 내려놨던 다른 현장 자재를 실어주면은 이 차는 끝입니다. 오, 그러고 보니까 3.5톤 사장님 아침부터 두탕 하시는 거네요. 화이팅입니다. 돈 많이 버세요.
이제 3.5톤 빠지고 4.5톤 차가 앞으로 올 겁니다. 석고보도 실은 차입니다. 딱저 검정 승용차가 없으면 딱인데. 근데 기사분이 계시네요. 승용차 주인인 것 같은데 차를 빼주려나 봅니다. 현장에 오신 분 같습니다. 그럼 뭐 빼주겠죠, 당연히. 자, 이제 화물차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 순간 또 반장님이 늦게 오셔갖고 왜 여기다가 이걸 내려놨냐고 또 뭐라 그러시네요. 근데 뭐 오늘 금방 올릴 거니까 지장 없게 해드릴 겁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데 검정 승용차가 지금 좀 빠져나오고 저 화물차 앞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빼주고 있네요. 다행히 짐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저 차를 좀 빼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빼줄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게차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차를 안 빼준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결국 몇번 얘기해갖고 차를 빼주긴 했는데,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한 바퀴만 돌고 오시면은, 요거 두 번만 내리면 되니까, 그 자리에 다시 대실 수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바퀴 돌려고. 저 화물차에 문짝 따진 것만 봐도 벌써 뒤에 텍스 득바레트하고 석고보드만 한번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석고보드 두 번에 내리더라도 한세번 정도면 끝나는 일입니다. 어쨌든 승용차를 이동시켜갖고 4.5톤 차가 제대로 자리를 잡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 반장님이 여기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막았다고 또 뭐라고 막 그러시네요. 이거 그냥 한 번만 뜨고 차를 고맙고 또 후진을 하면 충분히 사람이 지나다니거든요. 지금 시간에 뭐 사람 많이 지나다닌다고 쳐도 한 2분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릴까요? 누구든지. 지금 문제는 작업하고 있는 4.5톤 차량과 제가 문제가 아니고 저 검은 승용차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게차 작업도 원활히 빨리 할수 있고 안전하게 할수 있고 사람들도 글로 지나다니는 통로거든요, 현재. 아니, 승용차가 저거 한 바퀴만 돌고 왔으면 그동안에 이거 다 내리고 말 텐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안 빼주고 있어갖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 이건 뭐한 두세 번만 내리면 되니까 그냥 찍소리 말고 해야 되겠죠. 이 지게차 작업이라는 게 그냥 우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시야가 엄청 가려져 있잖아요.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이 동영상 보는 시야나 실질적인 시야나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제가 머리를 밖으로 내놔서 보기도 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시야가 안 좋은데 이 텍스 앞에 그 승용차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게차가. 어디 동네 주민차도 아니고 여기 현장에 온 차인데 그렇게 배려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좀 배려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서로 간에. 지금 다시 앞으로 전진해서 좌측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삑 처리했지만 그냥 여기 입에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높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차 때문에. 아니, 어차피 사람이 거기 지금 차에 타고 있어요. 그래, 저기 서 있지 말고 한 바퀴 돌아서 왔으면 충분한 건데 서로 편한데 왜 이러는지. 정말 세상에는 이해 안 가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각박해진 인심인지 아니면 극도의 이기주의인지.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분은 만약에 저 차를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석고보드 작업이 끝나면 누군가가 저 자리에 차를 댈까봐 지금 그게 무서우신 건지 그냥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위험한 상황에도. 지금 이곳이 골목 상권이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해는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이 위험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이 사이로 그 석고대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발 지게차가 좀 비켜달라 좀차좀 비켜주세요, 이거. 이거 사고 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장에 딱 도착하면은 지게차 동선을 먼저 살핍니다. 이럴 때 이 물건을 들고 왼쪽 현장 쪽으로 붙어줘야 돼요. 오른쪽에는 뭐 가게들이 영업하고 있는 가게들인데 천막도 나와 있고 또 뭐 간판도 나와 있고 전봇대도 있고 상당히 장애물이 많거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자재 정도 쌓여 있는데 그 정도 높이로 들고 돌아 나가면 충분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왼쪽으로 갔어야지 우리가 훨씬 안전한 거예요. 자, 만약을 가정하더라도 왼쪽으로 돌려 나오다가 왼쪽에서 만약 석고부지가 쏟아졌다 쳐도 그냥 자재 위에 쏟아집니다. 뭐 철근이나 그 유로폼 같은데. 그러면 석고부지만 망가지고 말겠죠. 그 반면에 오른쪽으로 나오다가 석고부지로 어닝 천막이라도 건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고부지만 파손되는 게 아니고 어닝 천막까지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위험성이 있더라도 가장 안전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는 쪽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살살 조심해서 하면 되지 참 그 말 맞네 그러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 많은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은 위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하차해야 될 자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작업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저분은 그냥 저 주차자리 차지하고 싶어갖고 저기 끝까지 대고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씁쓸할 따름이죠. 대부분 누구든지 지게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지게차가 너무나 친근감이 있거든요. 어디가나 지게차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게차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게차는 백주 대낮에도 그 시야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깜깜한 때는 더 안 좋거든요. 그럼 조금의 진짜 위험성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업할 때는. 어쨌든 뭐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 그러나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배려를 해줬으면은 좀 더 안전한 작업이 되었을 텐데 지금 저는 약간 불만입니다. 안전하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큰 현장이나 작은 현장이나 이 주차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이 현장 시작할 때는 이 주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고로도 많이 직결되고 있습니다. 저 4.5톤 화물차가 이쪽으로 오려면은 저 검은 승용차가 없어야지 좀 쉽게 올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어쨌든 즐거운 연휴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